안녕하세요. 커빙보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커핑 튜토리얼인데요. 압축된 내용의 이 영상만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커핑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커핑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크게 지금 커피 사회에서는 COE와 SCA라는 커핑 체계가 있습니다. 물론 밝혀 두지만 제가 겪으면서 느낀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SCA라는 기관은 어느 정도 대회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COE는 대회보다는 재료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온 많은 SCA 커핑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COE보다 확실히 조금 더 점수가 낮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의 6점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COE 샘플로 커핑을 해보면 COE 점수가 88점이면 SCA에서는 82점을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핑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먼저 밝혀둡니다. SCA와 COE는 엄연히 점수를 준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해서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는 다양한 커피하는 회사들이 있고 커피하는 회사별로 커핑폼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커핑을 하다 보면 그 점수가 그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칼리브레이션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수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커핑을 하는 큰 목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커핑을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요 그래프는 COE 커핑을 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는 어떻게 탄생되었냐면요. 그룹으로 여러 사람이 커핑을 할 때 각 커퍼들의 어떤 개인 역량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준 사람과 낮은 점수를 준 사람을 제외하고 각 커피별로 평균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아래쪽에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습니다. 100%만 뜬다면은 이 사람은 모든 커피에 이 그룹 평균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가는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물론 그룹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평균에 굉장히 떨어진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점수를 주는 레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0점에서 85점 사이만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7에서 90점 사이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수를 주는 레인지가 넓으면서도 그 평균 지점에 맞는 점수를 잘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변별력 있는 커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겠죠. 혹은 칼리브레이션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점수를 주는 레인지가 작다면 운이 좋으면 평균점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수를 주는 레인지가 많으면서도 평균을 잘 맞춘다면 그 사람은 변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커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력은 칼리브레이션 실력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영상 후반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핑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COE도 기본적으로는 SCA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한 가지 커핑하는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 커핑을 하기 전에 계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200g 보울에는 11.2g 정도의 원두를 넣는 편이고요. 커핑 보울 사이즈 대비 원두량에 대한 비율은 이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보통 계량을 할 때 해당 보울에 맞는 양을 계량을 하고 가장 위쪽 컵에 린싱하는 원두를 5g 정도 넣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해서 항상 새로운 세트의 커피를 갈기 전에 린싱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핑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커핑하는 컵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커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분쇄된 커피들을 자리에 배치한 뒤에 프레그런스, 커피의 마른 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그런스를 맡고 나면 뜨거운 물을 붓게 되죠. 팔팔 끓인 물을 조금 식혀서 95도 정도가 되는 물을 부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일정하게 붓는 게 중요합니다. 커핑 샘플이 많다면 동시에 부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물을 붓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물을 붓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때 맞는 향들을 웻 아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이 되면 위쪽에 있는 크러스트를 깨게 되는데요. COE에서 추천하는 브레이킹은 수평으로 3번 정도 굉장히 젠틀하게 걷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걷어낼 때 너무 세게 걷어내면은 위쪽에 있는 커피 가루들이 바깥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킹을 하자마자 바로 스푼 두 개로 스키밍을 하게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므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마시기 편한 온도가 되었을 때 테이스팅을 시작하는데요. 대체로 10분 정도의 시간이 되면 테이스팅을 시작합니다. 이때 원래라면 슬러핑을 하게 되겠죠. 휘직 소리를 내면 슬러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쇼츠 영상을 보고 오시면 제가 슬러핑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스푼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은 채로 커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COE에서는 한 번씩 2스푼 커핑이라고 스푼에 옮겨 담아서 슬러핑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뱉는 컵과 커피를 담아서 넣는 컵을 두 가지를 쓰는 커핑을 하기도 합니다. 10분 정도의 테이스팅을 시작해서 거의 45분 정도까지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5개의 컵으로 SC에서는 정식 커핑을 진행을 하고요. COE에서는 4개의 컵으로 커핑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체로 왜냐하면 샘플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컵으로 가니쉬 커핑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을 알려드리자면요. 과한 향수나 핸드크림을 바르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어떤 충격을 가하셔도 안 되고요. 가능하면 호스트들이 정해주는 바에 따라 한 방향으로 커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커핑을 하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게이샤 커피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만한 행동을 하셔도 안 됩니다. 조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 커피를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커핑 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SCA 커핑 폼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COE 커핑 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CA는 조금 더 향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COE는 클린 컵과 단맛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지금 시대에 나오는 커피들을 보면 COE 커핑 폼이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찾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커핑을 오래 하시다 보면 초반에 향미가 아무리 좋아도 단맛과 클린 컵이 좋지 않은 컵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COE의 가치관이 단맛과 클린 컵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맥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커핑 폼이 좋은 커피를 찾는, 좋은 재료를 찾는 것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추후에 커핑 커문학습을 만들 때 점수를 주는 조금 더 세분화된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SCA는 모든 이 항목들이 10점 만점입니다. 10개의 항목이 있고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줘서 최종 스코어를 내는 것이죠. SCA 방식에서는 0.25점 단위로 점수를 주게 되고요. 프레그런스, 아로마 이런 것들도 모두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 산미, 바디, 밸런스, 오버롤까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커피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클린컵과 스윗니스, 그리고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에는 디펙트가 나오거나 컵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감점을 하는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펙트가 없다면 기본 30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방식이 SCA 방식인 것이죠. COE 커핑 폼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도 프레그런스와 아로마에 대한 부분은 참고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점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COE 같은 경우에는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클린컵과 스윗니스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 산미, 바디, 밸런스, 오버롤까지 이렇게 8가지 항목을 체크하는데 재밌는 점은 각 항목의 만점이 8점입니다. 그리고 6점 이하에서는 1점 단위로만 점수를 주게 되고 6점에서 7점까지는 0.5점, 7점에서 8점까지는 0.25점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이죠. 이것에도 COE는 좀 더 좋은 커피를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품질의 커피들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가치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점 만점에 8가지 항목이면 64점이고 기본적으로 커피에 36점을 더 주게 됩니다. 기본 점수가 SCA는 30점이 있을 수가 있고 COE는 36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긴 합니다. COE 커핑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밋밋한 좋지 않은 품질의 브라질 커피는 80점 정도에 포진이 되어 있었고 엘살바도르 커피나 멕시코 커피, 탄탄한 맛을 가지고 있는 시트러스한 커피들은 85점 정도에, 그리고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이거나 발효향이 나는 커피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COE에서는 이런 커피들을 굉장히 좋은 품질의 커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거의 88, 89점에 가는 커피들이 이런 발효향들이 많이 나는 커피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COE 커핑에 들어갔을 때 그 시큼하고 식초향이 나는 커피여서 산미는 좋으나 단맛이 좋지 않다, 밸런스가 깨진 것 같다라고 점수를 처음에 83점 정도로 안 좋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COE 헤드 젖지는 그 커피에 89점을 줬었죠. 그것을 보고 저는 바로 칼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발효향이 나는 커피들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헤드 젖지는 4가지 커피에 유니포미티, 만약에 어떤 컵은 발효치가 세고 어떤 컵은 발효치가 약하고 디펙트나
페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커피는 농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즉, 커피는 너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룹의, 모두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커피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하고 내가 잘 느끼기 때문에 좋은 커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커퍼,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많은 커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감각을 키우는 것보다 내가 언제든 이 그룹에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 웃기지만 공감 능력이 중요한 것이 바로 커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커피를 커피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점수를 공유하고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커피 튜토리얼 도움이 되셨나요? 블랙로드에서도 매주 커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언제든 즐겁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로드 커피에서는 커피 키트라는 굉장히 재밌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에서 8개 정도의 커피를 매주 받아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25개 정도의 커피를 맛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인 것이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역별로 그룹을 만들어 커피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그 커피들을 커피한 결과를 이 사이트에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와 노트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고에 가면서 커피 경험을 키워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